안녕 친구들, 베리가 지금 배틀대회에 직접 찾아와 봤는데요. 어떤 테이머가 우승을 거머쥘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빨리 가볼까요? 슝! 터닝메카드 W 윈터리그 테이머 배틀대회 12월 4일 구로 롯데마트 토이저러스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대회를 찾아줬는데요. 반다인도 대회장에 눌러왔네요. 대회 시작 전, 저 베리와 몸풀기로 대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베리의 승리! 그래도 쿨하게 악수해주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레드올리그 예선전! 부모님의 손을 잡고 경기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부터는 부모님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슈팅을 하도록 룰이 바뀌었어요. 어느 때보다 진지한 부모님의 모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베리랑 배틀했죠? 네. 안타깝게 졌어요. 기분이 어때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팔이 다쳤는데 어떻게 하다가 팔 다쳤어? 어제도 다쳤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오늘 배틀을 이길 자신 있어요? 네. 더 크게! 네! 아우, 좋아요. 친구, 저 장난감 뭐 갖고 싶어요? 이거? 메카밴드? 메카밴드로 뭐 할 거예요? 지게자 신문 다할 거예요. 좋았어요. 오늘 꼭 이기고 지금 대회 나갔다 왔어요? 네.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는데 기쁘지 않아요? 기뻐요. 기쁜데 왜 표정이 슬퍼요? 웃어보세요. 자, 둘이 무슨 사이예요? 남매요. 남매요? 오빠예요? 네. 둘이 같이 대회에 나갔어요? 네. 둘 다 이겼어요? 네. 와, 둘이 아주 크로스 이렇게 해볼까? 크로스. 자, 어때요? 이번 대회 나가보니까 좋아요. 이번 대회가 처음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겨왔어요? 아니요. 아, 진 적도 있어요? 네. 이겨서 우리 다음 챔피언십 대회도 나갔으면 좋겠지 않아요? 네. 그쵸. 챔피언십 나가본 적 있어요? 네. 진짜요? 챔피언십 베리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땠는지 말해주세요. 빅토이도 나왔고, 그 레이더도 사보지 않았는데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랬어요? 블랙미러의 부활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알아요. 명화요. 만화. 바로 극장판. 터닝메카드. 그쵸. 기대되죠, 엄청. 극장판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잖아요. 어때요? 뭐가 제일 기대돼요? 메카드. 거기에 새로운 게 나오죠. 디스퍼. 디스크 캐논. 그쵸. 디스크 캐논. 장난감도 봤어요? 네, 알아요. 그거 나왔는데 갖고 싶죠? 윙라이온은 알아요? 알아요. 윙라이온 이번에 내일 키즈스타 TV에서 나오는데 그거 혹시 알고 있었어요?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나도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구독했어요. 구독했어요. 와, 친구 구독해줬대요. 그럼 앞으로도 구독 많이 해주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베리가 댓글이나 그때 또 읽어줄 수도 있어요. 댓글. 알겠죠? 그러면은 각오 한마디. 패자부활전 꼭 이기고 싶어요. 맞아, 패자부활전이 있었죠. 패자부활전 화이팅 할까요?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 화이팅. 와, 16강에 진출한 친구들의 모습. 드디어 시작된 16강.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터닝카와 카드를 고르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어진 부모님들의 슈팅. 아, 안타깝게도 팝업에 실패했네요. 갈수록 더해져가는 대회의 열기. 이제는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데요.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카드를 고르고 마지막 슈팅!
아, 축하해요. 블루랜드 리그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레드올리그 결승전. 꼬마 친구의 마지막 슈팅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메카니멀 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레드올리그의 우승자로 등장. 엄마가 더 기뻐하시는데요. 대회가 끝나고 저 페리가 추첨을 통해 상품을 나눠주는 시간도 가졌어요. 자, 김도현 친구가 우리 레드홀에서 1등을 했나요? 레드홀리그에서 1등을 했습니다. 와, 축하해요. 자, 1등을 한 소감이 어떤가요, 김동일 친구? 아, 모르겠어요. 맛있는 거 먹었을 때보다 기분이 좋아요? 아니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 다 같이 몇 위까지 올라갔어요? 3위요. 아, 2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다시 한번? 3위. 둘 다 그러면은 선물 큰 거 받았겠네요? 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대회에서 2등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은 거 말고 또 있어요? 그래도 아쉽긴 한데 이겨서 기분은 좋았어요. 다음에 1등도 하고 싶죠? 네. 다음 1등을 기약하면서 화이팅! 화이팅! 블루랜드의 1등을 모셨습니다! 자, 2017년 배틀 대회가 더 기대됐는데요. 뭔가 필승 전략이 있어요? 아,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가면 1등은 내 거다? 네. 아, 되게 자신만만하네요, 친구가. 그러면은 1등을 노리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한마디. 날 따라잡으면 멀었다. 다음에도 1등 배틀 대회 2017년 챔피언십 배틀대회에서 꼭 1등 하길 바랄게요. 화이팅 한번 할까요? 1등은 내 거다? 이렇게 할까요? 네. 1등은? 내 거다. 잘했어요. 이번 윈터리그 대회 수상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대회에서도 베리와 또 만나요. 안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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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타니! 메카! 메카!